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2월 7일 목요일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.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.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.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강행되면 연내 총파업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검찰 출신의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.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는 외교 안보 라인 중심의 추가 개각이 이뤄질 전망인데 관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의 추돌 사고에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사고 경위가 너무 찜찜하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 내용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.